업비트와 빗썸, 그리고 코인원과 코빗 등 이 대형 국내 거래소들에서 이 서비스의 차질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보호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업권법 등 이 암호화폐에 맞는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. 최근 4대 거래 거래소에서 서버 과부하와 또 코인의 유통량의 조작의 의혹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속 조치를 사업자들 내놓지 못하면서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이 문제는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현재 제도상에선 보상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. 실제 최근의 일련의 사태 속에서도 거래소들은 보상이나 개발자의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. 이 암호화폐 관련 사고 발생 시에 투자자 보호장치는 거래소들의 약관 외에는 전무한 상태인데요. 이는 예금자의 보호와 같은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전통 금융권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.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의 보호의 마련을 위한 이 새로운 법률이 시급해 보입니다.